안녕하세요, 루나식 사이클링입니다. 자전거라는 새로운 취미 발을 들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켜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1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자전거, 그 중에서도 로드 자전거에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100만원 이하 로드바이크의 특징, 이 가격대의 베스트 픽 탑3 추천, 그리고 추후 업그레이드 가능성까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전거 입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드바이크는 평지를 30km/h 이상의 속도로 빠르게 질주하며, 오르막은 사람이 올라가기도 버거운 경사도를 사뿐사뿐 올라가고, 내리막에서는 차보다 더 빠르게 내리 꽂을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 무엇보다 가벼우면서도 경쾌하게 나가야 되고, 내 몸을 맡길 만한 튼튼한 내구성 또한 요구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전거보다 저렴한 로드바이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로드바이크가 가져야 하는 소양을 다 갖추었는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순수한 알루미늄은 너무 부드럽고 잘 휘는 성질을 가졌지만, 알루미늄 합금은 특유의 가벼움,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모두 지녔으며, 스틸과 크로몰리 등 다른 재질에 비해 녹이 잘 쓸지 않고 부식에 강합니다. 현재 상급 로드바이크 프레임의 재질은 거의 대부분 카본을 사용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알루미늄 프레임을 월드투어급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프레임에서 앞바퀴를 잡기 위해 길게 튀어나온 부분을 포크라고 하는데, 100만원 이하의 이 가격대에서는 브랜드에 따라 알루미늄 또는 카본이 사용됩니다. 포크에 카본 재질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 체감될 정도로 손목으로 올라오는 노면의 진동이 감소되지만, 혹시나 낙차나 사고로 인해 포크에 크랙이 날 경우 자전거 값 절반 이상의 수리비 혹은 교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100만원 이하대의 구동기 브랜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마노 브랜드에서 나오는 클라리스 8단 구동기를 사용하세요. 로드바이크 구동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시마노, 스램, 그리고 캄파놀로까지 3개의 대표적인 제품이 나오지만, 이 가격대는 시마노의 가성비를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시마노의 로드 구동기는 8단의 클라리스, 9단의 소라, 10단의 티아그라, 그리고 11단의 105 울테그라 듀라이스가 있습니다. 단수가 높아질수록 오르막을 잘 올라가고 평지를 더 빨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어를 얼마나 촘촘히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같은 속도로 페달을 굴리고 있을 때 RPM 또는 케이던스가 같을 때, 8단 클라리스의 경우 한 단 올리면 속도가 28km/h에서 31km/h로 올라가는 반면, 11단 울테그라 구동기를 사용하면 중간에 29 또는 30km/h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구동기는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기어비가 촘촘해지며 무게가 가벼워지므로 보다 효율적인 장거리 라이딩을 할 때 유리합니다. 텍트로는 브레이크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텍트로 브레이크도 상급은 매우 제동력이 좋지만, 아쉽게도 100만원 이하대 자전거에 상급 브레이크를 넣어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제동력이 매우 부족하고 조금만 긴 다운힐을 내려오면 소나기에 힘이 부족해 사고가 나거나 손이 저리는 등 아쉬움이 좀 많은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시마노 클라리스 브레이크를 달아주는 혜자스러운 브랜드도 있지만, 캘리퍼 방식이라 불리는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시마노 105 아래는 제동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휠셋은 자전거 바퀴를 말합니다. 휠셋은 알루미늄과 카본 두 재질로 만들어지며, 겉테두리 림을 구성하는 재질과 중앙 허브 제조 기술력에 따라 주행 성능에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는 자전거 부품입니다. 100만원 이하대의 자전거는 알루미늄 휠셋이 장착되며 생각보다 많이 무겁지만 생각 이상으로 정말 튼튼합니다. 동호인들은 흔히 이러한 휠들을 다튀리라 부르며, 무겁고 느리다고 놀리기는 하지만 일반 동네 마실용 생활차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으니 만족하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이 가격대의 자전거는 정말 많은 인기와 수요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샵에서 일단 닥치고 물량부터 땡기는 편이며, 요즘 같은 코시국에는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린 영상처럼 10군데 20군데 전화를 돌려도 마음에 드는 자전거는커녕 찾고 있는 사이즈조차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능한 새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는 루나틱이지만, 정 없다 싶으면 중고나라에서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루나틱이 선택한 100만원 이하대 최고의 자전거 탑3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추천하는 자전거는 자이언트 SCR2입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58만원, 빠르고 편안한 알루미늄 로드바이크를 표방하는 자전거답게 출퇴근과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형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자전거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에 알루미늄 포크,
구동기는 시마노 클라리스 앞 2단 뒤 8단이 장착되어 있고 알루미늄 휠셋에 브레이크는 텍트로 브레이크입니다. 무게는 9kg 후반대로 로드치고는 조금 무거운 편이죠. 6061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 용접 부위에는 스무스 웰딩 공법을 적용해서 용접 자국을 거의 보이지 않게 해 깔끔한 외관을 보여줍니다. D자 모양의 C포스트는 자이언트의 디퓨즈 시스템이라고 해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을 경감시켜 조금 더 쾌적한 라이딩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형제 자전거로 시마노 소라 9단 구동기가 달린 SCR1도 있는데 가격이 소비자가 85만원으로 27만원이나 더 줘야 하는 반면 라이더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 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20km 이내의 자출용, 동네 마실용, 한강 운동용으로 자전거를 구매하실 분은 그냥 58만원짜리 SCR2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자전거는 메리다 스컬트라 100입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81만원. 가볍고 빠르고 스컬트라 특유의 그 경쾌함까지 사실상 입문급 자전거의 처음이자 끝을 담당하고 있는 자전거 스컬트라 100입니다. 2018년도 1000만원이 넘는 자전거에서나 볼 수 있는 프로팀 컬러를 100만원 언더 입문차에다가 집어넣어 말도 안 되는 인기를 누린 적도 있죠. 도트북 모사 LG 그램사라고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처럼 자전거 추천할 때 귀찮으면 그냥 스컬트라 104라고 했을 때 어지간하면 그건 정답. 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프레임, 6066 알루미늄 프레임 내부에서 무게하중을 덜 받는 부분을 3단으로 판웨어 경량화를 꾀한 트리플 버티드 공법 적용, 스무스 웰딩 공법을 통해 용접 부위가 마치 카본 자전거 마냥 정말 깔끔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온갖을 덧붙여 깔끔한 용접 부위를 보여주는 퍼티 공법과는 달리 정교한 용접 후 갈아내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얻을 수 있는 스무스 웰딩 공법은 제가 스컬트라 100을 타던 시절 라이더에게 가장 만족감을 주던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크, 카본 포크가 사용되었습니다. 노면의 진동이 손으로 올라오는 정도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감소시켜주는 카본 포크, 승차감에 분명한 이점이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브레이크, 시마노 클라리스 브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105급은 아니라서 분명 제동력에 한계가 있지만 타사 제품에 딸려 나오는 텍트로 브레이크보다는 분명 적은 힘으로 제동이 잘 됩니다. 이와 같은 장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입문급 자전거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며 중고나라에서도 매물이 가장 많은 자전거인 메리다 스컬트라 100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천하는 자전거는 스페셜라이즈드 알레입니다. 기존 입문급 자전거 시장은 자이언트와 메리다가 다 해먹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스페셜라이즈드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우선 스페셜라이즈드라는 브랜드가 주는 그 감성, 입문급에서 보기 힘든 깔끔하면서도 아름다운 데칼, 그러면서도 가격은 소비자가 73만원,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입문급 로드바이크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E5 프리미엄 알루미늄 프레임, 팩트 카본 포크로 노면의 진동을 감소시켜주며 구동기는 시마노 클라리스 8단 구동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브레이크는 텍트로가 달려있으며 무게는 9kg 중반대를 보여줍니다. 프레임을 보시면 앞 삼각형보다 뒤 삼각형이 작죠. 2-3년 전부터 상급 기종에서 적용되던 낮아진 시스테이로 인해 생기는 이 작은 뒷삼각형은 라이더의 승차감을 높이는 데 한몫합니다. 부가적으로 100m 거리에서 보면 몇백만원씩 하는 상급 타막과도 구별이 잘 안가는 게 포인트? 다만 역시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전국적으로 재고가 씨가 말랐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전거는 꼭 사이즈가 맞는 걸 구매하세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자전거는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내 자전거가 아닙니다. 로드 자전거를 찾아볼 때 스피표를 보면 항상 이러한 이미지 또는 표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신의 키가 속한 프레임을 위주로 알아보셔야 아픈 곳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구매샵 선택입니다. 자전거에 입문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구매할 때 가능하면 집 근처에서 구매하세요. 생각보다 자전거는 초반에 샵을 방문한 일이 많습니다. 기어 변속 트러블부터 타이어 펑크, 파트의 교체 등등 자전거를 정비를 맡겨야 할 때마다 차 태워서 갔다 오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한다면 자전거에 대한 흥미가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 구매 시 샵이 조만간 문을 닫을 수도 있겠네 싶으면 피하세요. 추후 자전거 프레임 AS 등 샵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할 때 샵이 폐업을 해버리면 매우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전 실제로 자전거 입문 후 제가 자전거를 구매한 두 곳 모두 샵이 문을 닫아 모든 AS 처리를 본사에 직접 연락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업그레이드 가능성입니다. 100만원 자전거의 경우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70만원짜리 자전거에다가 100만원짜리 휠셋을 꽂는 것도 이상하고 안장이나 속도계 핸들바 등 뭔가 비싼 부품을 드래곤볼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영 효율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나틱이 추천드리는 업그레이드는 딱 두 가지.
브레이크를 시마노 105 이상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타이어를 상급 타이어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이 두 가지만 업그레이드 하시고 즐겁게 라이딩 하시는 게 가장 투입 대비 사출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나라 판매 가능성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자전거의 경우 수백만원씩 하는 자전거에 비해 중고나라에 되팔 때 손해가 상당히 적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신제품은커녕 중고 매물도 없는 코시국에는 구매한 가격 거의 그대로 되파는 것도 가능할 지경이죠. 어떠한 취미를 입문하면서 100만원씩 바로 쓰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자전거에 정을 못 붙여서 되판다고 했을 때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고 엑시트할 수 있으니 자전거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꼭 오늘 영상 잘 보시고 좋은 자전거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증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해서 네이버 카페 사이클링 매거진을 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라이드 세이프 루나틱 사이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